좌우한다는데 버들치 내장 손질은 아들 충섭 씨의 몫. 이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되게 잘하시네. 이때 지켜보던 어머니 황필순 씨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다리에 면모를 보여주는 칼솜 씨. 우와. 야. 잘 따닝겨. 잘 따닝네 어머니. 진짜 빠르시네요. 그 손이 안 보이죠. 이거 따담을 때 손님 들어가 보면 아 이거 손이 안 보인다. 오, 정말 가림이시네요. 하지만 어머니 뒤를 잇는 충섭 씨의 솜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 받아들으세요? 예, 안 따면은 이 버들치는 상자가 선맛이 많이 나서 서서 못 먹어요. 재료 손질부터 정성이 가득 들어갑니다. 매운탕 만들다 말고 밖으로 나가는 며느리 경희 씨. 아니, 이건 또 뭔가요? 여기 우리 집 된장 맛입니다. 매운탕 된장 맛. 아,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만 특별히 만드는 매운탕 양념이 비법인데 태양초 고추장이랑 직접 담근 된장이랑 요리가지고 만들었어. 6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만드는입니다. 네, 그러면 매운탕이 맛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기타 등등 차마 말할 수는 없고 여기 비법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잘 손질한 버들치에 사장님표 특제 비법 양념장과 국내산 토란 줄기, 태양초 고춧가루, 미나리와 가진 채소를 넣고 팔팔 끓여주면 버들치 민물 매운탕 완성입니다. 와, 그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 입안은 물론 속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성의 매운탕. 국물에 밥 한 공기 척 말아서 먹어주면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은데요. 너도 나도 체면 불구하고 후루룩 후루룩 숟가락이 바빠집니다. 성격 급하신 분 아예 그릇에 들이키기도 하는데요. 뼈채로 먹어도 크게 뼈가 씹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입에서 녹.